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홍입니다. 자, 1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모 넣기 전에 배경 지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1번 앞에까지 먼저 해석해 볼게요. 자, doctors, 의사들은 자, can typically 일반적으로 자, can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썼죠. 자, identify 구분 할 수 있는데 구분 하면 안 되죠. 구분 해야죠. 자, stroke는 뇌졸중을 진단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when 환자들이 자, 주어 또 3인칭 단수 썼죠. comes in 들어올 때 자, with symptoms 증상 자, 증상들과 함께 그러면 배경 지식은 뇌졸중을 의사들이 어떻게 판단하는가가 배경 지식이고요. 자, 보시면 가끔씩 자, with severe headache 심각한 두통 자, 심각한 두통과 함께 예를 들어서 이게 힌트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자, it 가주어 이것은 어려워요. 자, to 진주어 to tell tell에 의해서 말하듯 뜻이 아니고 구별하는 게 어렵다. 와, 구분이라고 할 거야. 구별하기 어려워. 자, 자, whether는 여기서는 명사절로 인지 아닌지겠죠. 뇌졸중이 is happening 일어나고 있는지 error 전혀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hard 지금 부정어 때문에 not at all 구정어 똑같이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면 가끔씩은 구별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은 앞에는 뭐예요? 구별하기 어렵다는 전제가 나오겠죠. 어려움. 자, 무슨 어려움이냐면 뇌졸중 스트로크. 자, 뇌졸중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일반적인 진술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들어간 거예요. 자, 심각한 두통이었을 때 자, 이 자리에 들어간 다음에 뒤에는 예시와 혹은 결과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왜 어려운지 예를 들어 혹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 자리에 집어넣었을 텐데 첫 번째 힌트는 뇌졸중이 구별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데이는 닥터스 여기서는 자, 의사들은 자, 입은 심지어 자, pretty 꽤 자, good at 비구세 썼죠. 비동사 good at 잘하는데 전치사 뒤에 또 ing 아는 것에 자, what part of brain may be damaged by the stroke까지 자, 어떠한 부분에 자, 두뇌가 your brain 의문사 조동사 may be bp 조동사 bpp로 썼죠. 자, 어떠한 부분에 너의 두뇌가 damaged 손상 되었는지 아는데 꽤 잘해. 자, by the stroke, stroke 뇌졸중에 의해요. 자, just 단지 by ing 수단이죠. 보물로서 너를 아, 겉으로 봐도 딱 봐도 알겠네요 이거죠. 자, with some scenarios 어떠한 시나리오와 함께 의사들은 can guess 또 조동사 동사 원형 추측할 수가 있다. 자, what caused the stroke 무엇이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유발시켰는지 뇌졸중을 그래서도 선행사 포함 관계되면서 와 주의하시고요. 자, with other case 요번에 잘한 것까지 나왔고 자, 다른 경우에는 못하는 경우가 나오겠죠. 뇌졸중 판단을 자, it도 가져 이것은 almost impossible 불가능한데 to tell 똑같이 여기서 구별하는 뜻이요. 자, 구분하는데 자, what 또 선행사 포함 관계되면서 여기 자, 무엇이 자, caused the stroke 뇌졸중을 유발시켰는지 although 비록 자, there is 단수 들어가죠. a little doubt 단수 여기에 조금의 의심이 있지만 부정으로 쓰진 않았어요. 자, that 어떤 의심이냐면은 the stroke is in progress 진행 중인 의심은 가지만 뇌졸중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는 이렇게 구별하기 어려운 내용이 지금 4번에 지금 답이 들어갑니다. 그게. 그래서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가끔씩 이렇게 심한 두통이 있을 때 어렵단 말이죠.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보시면 자, this is because 설명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왜냐하면은 because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자, 그 증상이란 말 아까 심각한 두통이 are similar to 자, 유사 하기 때문에 자, to those가 받아주는 것은 symptoms 받아주는 복수죠. 여기서는 그래서 증상들인데 of migraine headache 마이그레인 헤드에이크 편두통일걸요 아마 맞나? 맞네요. 자, 편두통과
자, 스트로크. 그래서 뭐요? 스트로크, 자, 편두통이랑 유사하기 때문에 이게 뇌졸중인지 아닌지 구별이 힘들단 말이고. 자, 뇌졸중은 마이 조동사 동사원형 아마도 유발시키는데, 자, 디지니스는 디지에다 명사형태죠. 어지러움. 자, 어지러움을 유발시킬 수 있고, 자, 디지니스 받아주는 관계대명사입니다. 단수로 썼죠. 자, 종속절에 이 어지러움은 어려운데, 자, to distinguish가 앞에 나오는 difficult라는 형용사 수식해주는 또 부사의 형용사 수식 용법이에요. 자, 부사, 구별하기. 구별하면 또 구별 들어갈까봐 구별하기 어려워. 자, 그 다음, from inner ear infection으로부터. inner ear는 내부 귀. 내부 귀, 아, 귀 내부라고 할게요. 자, 귀 내부에. 자, infection은 감염. 감염에.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뇌졸중 딱 걸렸을 때 어떨 때는 쉽게 구별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이게 감기인지 혹은 뭐 편두통인지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봐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우리 글의 소재를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뇌졸중 판단.